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말씀, 로마서 11장 1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 일이요.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굴욕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 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마리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 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11장은 9장 10장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 이들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약속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문제는 이들이 자기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의 의를 세움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 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을 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약속이 깨졌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또 2절 상반절에도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유대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던 엘리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
그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의 그 선지자들과 맞서 싸워서 승리한 그 엘리야, 제단에 불이 내리게 하고 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을 때 기도했을 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했던 엘리야 선지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은 직후 이세벨 아합의 왕의 그 아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라는 그 소식을 전하게 되죠. 한순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가 유리 방황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셨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3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이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4절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명의 사람을 남겨두었다. 지금도 이와 같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었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대답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주의 마음은 이 유대 민족 가운데 구원받을 자가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졌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우둔하여진 상태를 계속해서 혼미한 심령 가운데 있는 그 상태를 마치 내버려 두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들을 방치하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우둔하여지고 완강히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는 그 일로 인하여 복음이 만천하에 전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큰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이방 민족이 복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마지막에 유대인들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통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분명히 선택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불순종을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그것이 너무나 악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도 선용하셔서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게 하셨고 마지막에는 그들이 죽게 돌아오는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33절에 사도 바울이 감격하며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절대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실 수 없다. 결코 버리실 수 없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깊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선영하셔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결국에는 이 유대민족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기어이 주님은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끝까지 자기 동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 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들 안 될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지만 저렇게 교만하고 저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저렇게 콧대를 높이 세우면서 자기 의를 세우는 민족, 아 희망 없어.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신 거야. 모두가 다 단정하고 정죄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쳐질지언정 하나님 이 동족을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마치 모세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말아주십시오. 차라리 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모세의 그 기도가 사도 바울의 기도였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사도 바울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큰 계획하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먼저 들어온 것은 여러분 남한이 아니고 북한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북한이 먼저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한때 평북, 평양, 신천 이 북한 주요 도시의 80% 이상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전해집니다. 1907년 대부흥이 일어난 장대원교회 평양에 있습니다. 평양을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때가 있었습니다. 일제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을 우리가 신앙의 위대한 위인으로 그렇게 추대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심어하셨던 산정연교회 북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흥의 때가 지나고 해방 이후에 이 공산주의 사상이 북한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 박해받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던 신앙인들이 다 남쪽으로 이주하여 내려오게 됩니다. 그들이 남쪽으로 이주하여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밤마다 뒷동산에 올라가 보면 얼마나 우리 동네에 빨간색 네온사인 십자가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엄청난 큰 복을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북한에서부터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종교의 자유가 없고 신앙의 자유가 없고 또 정말 믿음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한 저 북한 땅, 공산주의 정권이 너무나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는 저 북녘 땅, 저 땅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땅일까요?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 남쪽의 교회들만 선택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과 순교자들의 피가 북한 땅에 기억되어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피에 열매로 우리가 지금 그 은혜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북녘 땅에도 그리고 세계 열방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세우셔서 오늘도 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누가 경험하고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맛볼 수 있겠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 눈물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향하여 끝까지 눈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하시고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 안에 남겨진 자라고 여겨지는 분 있습니까? 믿음 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고 과연 이 일터의 현장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우리도 또한 남겨진 자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를 남은 자로, 남겨진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구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 시작으로, 그 씨앗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구나. 너무나 척박하고 영적으로 척박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 가정 안에, 이 집안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일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흥의 씨앗으로 심으신 것이니 부흥의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남겨진 자가 바로 나이구나 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의 큰 계획을 가지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방인들이 돌 감람나무와 같은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 된 그 나무의 뿌리와 기둥에 붙어져서 그들이 구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무슨 생명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가지로 접붙인 바 된 우리들 안에 소망이신 그 나무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엊그제 교회 학교 목사님 한 분을 모시기 위해서 여러 목사님들 면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 세대가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소망이 있을까요? 과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이들 안에 정말 소망이 있을까?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잠깐 생각하시다가 입을 열어서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한 확신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목사님 맞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흥은, 소망은, 구원의 역사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살아계신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 대답하신 전도사 목사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응답 같았습니다. 내가 살아있지 않느냐? 내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지 않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안 된다고 하느냐? 왜 소망이 없다고 하느냐?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함께 말씀하고 계시다고 싶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큰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에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시지 않으시기에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기도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남겨진 자들을 준다고 말씀하셨고 주께서 포기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포기할 수 없겠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구원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결코 하나님의 택한 자를 버릴 수 없느니라, 포기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가진 기도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주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소망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음을 놓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라 민족과 선교 완성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보여지는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인내하며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는 기도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그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십시오. 끝까지 주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소서 주님. 4절과 5절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명의 사람을 남겨두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이 사도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특별히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남은 자 하나님 오늘도 지하교회에서 가정교회에서 숨어서 믿음을 지키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북한의 남은 자들 통하여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복음의 통일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끝까지 하나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나를 이 땅에 남은 자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일터에 하나님 정말 악한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드는 구별될 사람으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에 오늘 남겨진 자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 북녘 땅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지하교회에서 가정교회에서 하나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키며 순교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갇힌 자들이 주님 자유케 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를 남은 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소망이 없어 보이는 세상 가운데 오늘 나를 남은 자로 하나님 그루터기와 같은 자로 오늘 저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주님 소망이 죽게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부흥의 불쏘시개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회복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통로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하나님 그 소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그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일하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32절 말씀 같이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오늘 여러 가지 문제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의 큰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왔습니다. 하나님 답답한 심령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우리 심령의 괴로움과 하나님 탄식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하심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은혜의 은총을 하나님의 그 역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믿음의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완전하신 구원을 하나님 성취해 가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의 은혜로 덧입혀 주소서. 하나님 오늘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이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